요즘 들어 더 깊이 느끼는 게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승조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도 어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다. 과연 승조도 그럴까? 잘 잤어? 네 눈빛이 너무 뜨겁잖아. 햇살보다 더. 일요일이야. 더 자자. 일어나야지. 다들 여행 가셔서 오랜만에 우리 둘 뿐이잖아. 승자 아침상 내가 직접 차릴 거야. 5분만. 그럼 딱 5분만이야? 잘 잤어, 승조야? 해도 안 떴는데 알람은 왜 이렇게 일찍 맞춰놨냐? 부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 아휴. 모두들 여행을 떠나서 오랜만에 승조랑 단둘이 맞게 된 일요일이다. 영화 속에서나 보는 멋진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로 완벽한 아침을 함께 먹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승조와 함께 집안 청소를 해서 모두에게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승조랑 함께 달달한 로맨스 영화도 보러 갈 계획이다. 아, 너무 기대되는 하루다. 뭐 줄까, 세대? 세대! 저요? 아, 그럼 여기 세댁 말고 누가 있어? 아, 세댁이요? 그렇죠, 세댁이구나. 싱싱해, 어때? 삶아서 무쳐 먹으면 너무 맛있어. 서방님이 좋아할 거야. 아, 이거 주세요. 아, 그리고 저거랑 저거랑 이거랑 요거랑 이거랑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주세요. 세댁! 네? 이거 서방님하고 나눠 먹어. 꿀사과야.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왜 이런 걸 먹고 있어?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나저나 넌 새벽 대바람부터 어딜 갔다 오는 거냐? 아침을 무슨 잔치상을 내놓으려고? 맡겨만 둬. 내가 둘이 있는 날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 혼자 할 수 있겠어? 밥 굶기는 거 아니야? 이래봬서 나 세댁이거든? 적어도 서방님 밥은 안 굶긴다. 세댁? 서방님? 내가 아침 준비할 테니까 서방님은 청소를 해주세요. 야, 너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흉내는 거야? 우리 신혼부부 맞거든. 아, 기웃거리지 말고 어서 올라가. 내가 세탁기에 빨리 넣어놨으니까 버튼도 좀 들러주고. 그냥 밖에 사 먹지. 그냥 좀 올라가 주라.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너는 뭘 하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백승조 기대하시라.
호환이 그럼 그러지. 오늘 아침은 국적으로 알 수 없는 잉글리시 블랙버스트군. 다른 건 다 익다 못해 숫덩이가 됐는데 콩은 설이 걷네. 오래 삶았는데도 그러네. 미리 물에 두어 시간 담가놨다 불렸어야지. 아, 이게 바로 세대고환이의 아침 식탁이군. 커피는? 커피? 어. 커피는 맛있네. 미안해. 먹으래. 맛있다. 먹어봐. 네 거. 아침에 사과는 금이라는데 진짜 맛있다. 그치? 일요일 아침 사과와 커피라. 나쁘진 않네. 내일은 진짜 잘할게. 집안 청소는 내가 다 했으니까. 자. 네가 준비한 다음 코스. 응? 내 외출복 골라놓고. 아, 이불 빨래 있었지? 그건 저녁에 하자. 다 알고 있었어? 어! 이거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와 커피. 좋아. 우리한테 딱 어울려. 그리고 아침 일찍 장을 봐오는 거야.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골라서 와서는 승조랑 같이 청소를 하는 거지. 사랑받은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이불 빨래를 해. 거품 잔뜩 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같이 멋지게 영화를 보러 가는 거지. 승조 옷은 내가 꼭 골라줘야지. 가을 햇살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뭐가 좋을까? 찾아봐요. 넌 생각을 입으로 하잖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 영화 보러 가야지. 옷도 골라줄 거지? 어떻게 내 예상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냐? 왜? 이쁘잖아. 이쁘긴 뭐가 이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이쁘기만 하구만. 잠깐만. 왜? 섹시야.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못해. 난 절대 못해. 나 주사 엄청 싫어하잖아. 너한테 찔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가 뭐가 무섭냐? 그렇잖아. 주사 놓는 게 간호사의 기본인데 맞는 사람도 아니고 놓는 사람이 무서워서 못 놓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주사 빠내면 보면 떨리는 걸 어떡하냐? 무서우면 그만둬야지. 괜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어차피 나 의사 된다고 해서 너 간호사 된다 그런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야, 너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하냐? 먼저 못하겠다고 말한 건 너잖아. 그래도 그렇지. 도와주지는 못한 건지. 그럼 어디 가서 마루타라도 구해서 해보던가. 난 주사 못 놓는 간호사 같이 일할 생각 없어. 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침부터? 날은 무슨. 그냥 내가 요즘 실습하느라고 사랑하는 내 친구를 너무 자주 못 본 것 같아서. 그냥 그것뿐이야? 주리야. 응? 우린 정녕 친구지, 그치? 그치!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우정을 갖고 있네. 우환이, 도꼬미나 정주리, 우리 삼총사지. 그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영양제한테 맞을래? 아니야. 야, 이거 되게 비싼 영양제야. 나 주사 공포증에서. 내가 안 아프게 놔줄게. 한이야, 한이야, 한이야. 어머, 왜 이래? 어머, 어머, 한이야, 야, 내가. 야, 정수리. 야, 멜리, 내가 갖고 좀 멜리 너. 멜리, 너. 자,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팔이 필요한 거지? 역시 넌 내 친구야. 그럼 우린 친구지. 주리한테 다 들었어. 선물이야. 뭘 들었는데? 한이야, 이 가느다란 팔뚝에 주사바늘 들어갈 데가 어딨니? 그러니까 얘 데리고 연습해라. 얘로? 넌 잘할 수 있어. 원이 화이팅! 주사바늘 꽂아야 하니까 팔 걷으세요. 어느 쪽 팔에 놓을까요? 오른쪽, 왼쪽? 상관은 없죠. 보통 왼쪽에 많이 하시는데.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어머, 왼손잡이시라고요? 아, 그럼 오른팔에 놔드려야겠네. 잠시만요. 따끔할 거예요. 힘 푸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자님. 영양제 듬뿍 받고 힘내세요.
너무 딸 거 없어. 괜찮아. 오하니, 네가 주사바늘을 찌르는데 내가 어떻게 안 떠니? 아니야. 이번엔 잘할 수 있어. 나 연습 진짜 많이 했어. 야, 토니켓부터 묶어야지. 맞다. 부탁해, 제발 침착해줘. 응? 그러고 있으면 해결되냐? 자, 아, 연습해. 실전 연습. 승조야. 맘 변하기 전에. 어서. 먼저 토니켓을 묶겠습니다. 야, 우환이. 응? 누가 토니켓으로 리본 묶으래? 어? 맞다. 잘 봐. 바늘을 꽂고자 하는 부위로부터 80cm 윗부분에 묶는데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동맥 혈류까지 막혀서 우려리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알았어. 너무 꽉 묶었잖아. 어, 미안. 아, 됐어. 계속해. 그럼 환자분 잼잼 하세요. 나이만큼 잼잼. 자. 네. 혈관이 아직 잘 안 보이네요. 세 개 다 나왔잖아. 바늘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고든 혈관을 찾는 거야. 너가 찌르기 가장 쉬운 혈관으로. 노른 수잡이니까 여기 어때? 찔러? 여기? 야, 소독 안 해? 아, 맞다. 소독. 그럼 따끔합니다. 피 나왔어? 어? 아니. 야, 얘 피가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야, 빼. 아, 야, 빼. 아. 아, 여기 어디다가 또 넣으려고? 아, 야. 각도가 중요해. 너무 세워서 들어가면 안 되고. 혈관은 생각보다 피부 가까이 있어. 최대한 낮게, 비행하듯이. 낮게, 비행하듯이? 그래. 착륙하는 비행기처럼 서서히. 착륙하는 비행기처럼 서서히. 알겠다! 진짜 그렇게 말해주지. 아! 야! 이건 추락하는 거잖아! 어? 피 나왔다. 성공이다! 뭘 자꾸 이렇게 찔러. 아, 내가 미쳤지. 아. 승조야. 딱 한 번만 더 해보면 진짜 안 까먹을 것 같은데. 또 어딜 찌른다 그래? 혈관이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야, 왜 이래? 야, 추석이 딱 한 번만 더 봅시다. 야, 오주.
멍청이는. 야, 너 신고한다. 신고할 거야. 오지 마. 야, 왜 이래? 놔. 도련님, 오셨어요? 하니야, 일어나봐. 줄 게 있어. 나 너무 졸려서 못 일어나겠어. 안 돼. 이건 꼭 받아야 돼. 먹어, 하니야.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근데 이 복숭아 털이 참 많다. 인형 발을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프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어? 복숭아. 나 복숭아 먹고 있었는데. 복숭아 타령 그만하고 학교 갈 준비나 하시지. 오늘 오후 실습이라고 너무 민기적 되는 거 아니야? 나 속이 좀 안 좋은 거 같아. 막 미식거리고 그러네. 어제 뭐 먹었는데? 어제? 뭐 그냥 미나 생일이었으니까. 어머니 대학 달라 그래. 아침부터 밥상 차려놓고 너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신다. 오늘 금요일 아니야? 아침 일찍 모임 나가신다 그러셨는데? 오늘 목요일이야. 간다. 야, 너 지금 복숭아라 그랬니? 네, 승조가 제 스타야, 꿈속에서. 어머니, 저 그만 먹을게요. 왜? 속이 안 좋아? 네, 막 메스껍고 느글거려서요. 이거 먹을게요. 미식거려? 근데 이 신귤은 땡기고? 혹시 짐작 가는 없어? 짐작 가는 날요? 하, 승조하고 말이야. 아우, 어머니. 역시 아이를 둘 낳아본 나의 감은 정확해. 장아, 따은이야, 네가 드디어 제대로 해냈구나. 가만 있어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보세요? 미나니? 너 앞으로 우리 한이 학교에서 신경 좀 써줘야겠다. 네? 한이가요? 아유, 그렇대도. 나도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 보니. 뭐? 그거 진짜 레알이야? 그래, 나도 어머니 전화 받고 너무 놀래서 가슴이 아직도 벌렁거린다. 역시 우환이, 내가 아주 할 일은 제대로 할 줄 알았어 그냥. 여보세요? 아주 파랑대죠? 아, 저기 혹시 홀몸이 아닌 학생을 위한 지원이 학교에 있나 궁금해서요. 임신이요? 임신? 임신했대. 우환이가 애를 낳았다고? 그래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승조는 뭐라고 할까? 어떤 얼굴을 할까?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깜짝 놀라겠지? 내가 엄마라. 야, 근데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뱃속에서 쪼물락쪼물락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뭐. 아니야. 느껴줘. 야. 응? 승조 같은 신동들은 유달리 빨리 움직이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응? 뱃속에서 구구단쯤은 다 떼고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게. 정말 어떤 아이가 나올까? 천재와 둔재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데. 그러게 좀 위험한 도박이긴 하네. 그래서 머리는 꼭 승조를 닮았으면 좋겠어. 얼굴은? 끈다. 야, 뭔 소리야. 얼굴도 승조 닮아야지. 야, 나는. 에이, 뭔 소리. 너 절대 안 돼. 큰일 날라고. 100% 승조. 먹고, 그냥. 더 먹어, 더 먹어. 너 한참 먹어야 돼, 야. 축하해. 축하해. 뭐야? 아, 일로 와봐. 아, 얼른. 무슨 일이에요? 아, 일단 일어나서 앉아봐. 어여 어여. 승조 브라보. 이것들은 다 뭐고요? 승조야. 이쁘지? 아유 요즘에는 이렇게 앙증맞고 이쁜 게 너무 많더라. 아 여보 이게 뭐예요? 아 쟤 다 핑크잖아요. 승조야 이거 어떠냐? 귀엽지 않냐? 자동차에 비행기에. 그리고 이거는 이거 탈 수도 있는 거다. 여보, 저 어째 다 남아용 같은데요? 아니 그럼 첫 번째 손주인데 당연히 아들이어야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딸이어야죠. 딸이면 오한이 형수 같을 거 아니야. 난 딸 반대야. 오한이 같은 사람은 하나로 충분해. 대근조. 잠깐만요. 그럼 한이가 임신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아. 너 검사는 해본 거야? 어머니랑 얘기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짐작 가는 날 있잖아. 왜? 그 비오던 날.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확실한 건 하나도 없이 지금 짐작만으로 임신했다는 거야? 아기 시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 차도 아이한테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조용히 가자. 넌 우리가 아이 가진 게 하나도 안 기쁘지? 지금 뱃속에서 아이가 우리에게 다 들어. 넌 정말 나쁜 아빠야. 조용히 가자고 했다. 너 조심해. 너는 의사가 되겠다는 애가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 몰라? 네 그 생각 없는 말 한마디로도 입에 담기도 싫지만 우리 아이가 유산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야, 오한이. 아, 됐어. 더 이상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조용히 갈래. 예? 임신이 아니라고요? 네. 임신이 절대 아닙니다. 아, 왜요? 분명히 뱃속에서 막 뭔가 꼬물럭꼬물럭거리고 그랬는데? 아 그리고 속도 막 메스껍고 니글거리고 태몽도 꿨는데. 환자분 위장에 음식이 워낙에 가득 차 있어서 계속 힘차게 운동 중인지라 뭐 그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직 뭐 젊으신데요 뭐. 오늘은 소화제 처방해 드렸으니까 약국 가서 찾아가세요. 어머님한테도 아버님한테도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도 모두한테 너무 미안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오버하신 거지. 아직도 우울하냐? 나 엄청 설렜었는데
승조 너 닮은 아이가 생기는구나 싶어서. 하린 너 닮아도 좋은데. 정말? 너 나 놀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 평평한 이마도 그 살짝 졸린 듯한 눈도 나쁘지 않아. 응. 몇 대륨. 그치만 네 머리는 절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치. 우한이 같은 골칫덩어리의 아빠라. 재밌겠는데? 아니니까 입으로만 인심 쓰는 거. 누가 모를까 봐? 야, 하늘 같은 신랑 말은 못 믿겠다는 거야? 좋아, 우한이. 직접 보여주지. 야! 오늘이 우리의 새로운 짐작 가는 날이 될 거야. 내려줘, 왜 이래? 야! 지수 누나와 엄마? 고지수야? 그 녀석 돌아오는 거야? 방학이라 잠깐 들르러 온 거야. 좀 전에 공항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곧 도착하겠다. 지수가 누구예요? 있어.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형수는 원이 네가 아니라 지수 누나가 됐을걸. 으이그 백은조 네가 뭘 안다고. 아이고 진짜 기저귀 차고 있었으면서. 아, 옛날에 저기 위아래 집 살면서 승조하고 은조하고 친남매처럼 지낸 애야. 지수는 승조 따르고, 응? 은조는 지수 따르고. 아우 셋이서 얼마나 귀여웠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승조하고 지수하고 사돈매즈라고. 아 저기 한국에 오랜만에 오는 거라 낯설 거다. 아마 지수가 한이보다 한 살 어리니까 한이가 친언니처럼 친절하게 대해줘. 부탁해? 그럼요. 여동생이라니 좀 떨린다. 제가 원래 남자 형제보다는 언니나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정말? 왔다! 오빠! 보고 싶었어! 지수야? 이쪽은 승주 오빠 와이프야. 오하니, 하니야. 안녕. 반가워요,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우리 승주 오빠를 꼬신 거예요? 너무 궁금해. 꼭 얘기해줘요. 알겠죠? 오빠! 나 맨날 맨날 오빠 꿈꿨다? 알아? 오빠 방 어디야? 빨리 가자. 네. 제가 도와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손님인데 어떡해. 감사합니다. 아니, 너 온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쓴 거다.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빠, 이거 먹어봐. 역시 그런 거죠, 언니? 에? 뭐가요? 언니가 먼저 우리 승조 오빠한테 대시한 거죠? 당연하지. 완전 졸지 쫓아다녔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줄 알았으면 미국 가기 전에 더 확실하게 찜해두고 가는 건데. 뭐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내 신랑인데 자꾸 우리 승조 오빠, 승조 오빠 너무 들러붙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무침성 좋은 애야. 아, 어머니들. 아니에요. 귀엽지? 어? 어. 이쁘고 몸매도 좋고 무엇보다 승조 네 앞에서도 당당하고. 천방지축이었는데 그래도
이젠 제법 숙녀치가 나더라. 너 행여나 지수한테 라이벌의식 같은 거 느끼고 그러지 마라. 괜히 비교당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뭐? 동생이잖아. 아무튼 있는 동안 잘해줘. 알았지? 그래. 그냥 동생일 뿐인데 이 묘한 초조함은 뭘까? 승조야, 수업이 늦게 끝나나 보네. 오늘 아빠 가게 가서 국수 먹고 가자. 아빠가 새로 메뉴 개발했는데 인기 좋다고 너랑 같이 오래. 나 지금 도서관 앞이거든? 기다린다. 오늘 하루만 승조 오빠 빌려줘요. 국수는 나중에 먹으러 가자. 궁금하면 혼자 가서 먹어보고. 아버님한텐 말 좀 잘해줘. 아니, 그렇잖아. 승조가 무슨 문건자인데 빌려준 걸 빌려줘? 승조는 내 남편이고 난 승조 아내야. 아 잠깐만. 어머, 나 혹시 지금 질투하나? 아, 나 왜 이러니? 아니 그냥 뭐 친동생 같은 동생이랑 잠깐 그냥 놀러 간 건데. 아 이건 아니지. 우원이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도 맹세한 사이잖아. 아 나도 진짜 웃긴다니까. 언니. 네. 다른 남자들에 비해 우리 승조 오빠 키스 잘하죠? 네? 아 뭐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승조밖에.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한데. 언니 순진하구나. 전 미국에서 좀 해봤거든요. 아 네. 그래도 역시 동서양을 통틀어 오빠만한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첫 키스 승조 오빠거든요. 아마 오빠도 나처럼 첫 키스였을걸? 언니 정말 좋겠다. 키스 잘하는 승조 오빠 옆에서 자고. 잘 자요? 야, 잠 좀 자자. 저기, 승조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왜? 너 혹시 첫 키... 공포영화? 어? 어, 무섭더라. 꿈꿨냐? 아침은 제가 책임질게요. 오빠는 오믈렛을 좋아하니까. 아 아니요, 제 일이잖아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요. 아니요 언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주세요. 싫어요. 줘요. 침실이에요.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언니 나가주세요. 우리 승조 오빠 와이프는 언니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무슨 일이야? 나는 그냥
오빠 신혼빵이 궁금해서 온 건데. 미안해요 언니. 언니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승조야, 너 또 무슨 오해를 한 거야? 동사한테까지 질투하냐?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미안하다. 됐어. 오빠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너 한희성 너무 긁지 마. 오빠, 난 오빠가 왜 저런 언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미국 가서도 오빠 생각뿐이었어. 근데 오빠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쇼크했는지 알아? 진짜 언니를 좋아하는 거야? 동정심 아니고? 그럼 미국에 가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몇 년씩이나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나라면 미국 못 가. 절대로. 백승조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 어떻게 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어. 하루라도 승조를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았어. 놀토가 방학이 일요일이 너무 싫었어. 승조를 못 보니까. 네가 그 맘을 알아? 그건 언니 맘이고. 승조빠 맘이 어떠냐고 묻잖아요. 승조? 승조는 바로 저거야. 뭐가? 내가 한이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꽂히면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질주하는 파워. 난 한이의 그런 파워가 좋아. 오빠. 호텔실이 울보하니 여기서 뭐해? 나는 그냥 너 뺏길까봐. 나 못났지? 에휴, 못나나. 가자. 난 널 선택했어. 백승조가 오한이 선택했다고. 나한텐 너뿐이야. 승조는 인턴으로, 나는 간호사로. 그렇게 꿈에 그리던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승조를 만나기란 참 요원한 일이 되었다. 승조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승조야! 승조는 5일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백승조 선생, 어제도 10시간 이상 외과 수술 참관했대. 요즘 매일 그렇잖아. 웬만한 대수술엔 거의 다 불려다니는 모양이더라. 과장 선생님들이 모두 자기 수제자로 키우려고 난리라더라. 남편을 병원에 뺏겨서 별을 언제 따나 몰라? 다크서클이 팬더 수준인데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그래도 얼굴이 반쪽이더라. 남편 신경 하나도 안 쓰나 봐. 우간호사, 아내로서 백승조 선생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간호사, 이게 뭐야? 각종 산삼과 은행, 영양식이랑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 백 선생을 위한 특제 영양 도시락이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백 선생님 못 보셨어요? 여기 계신다고 하던데. 백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백 선생님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네. 병원 안에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승조다. 백승조! 승조야, 승조야, 야 백승조, 야 백승조, 야 눈 좀 떠봐, 승조야, 승조야, 승조야 안 돼, 내가 너 얼마나 미소가 좋다고 언젠가 내가 하느님 제발 부탁해요. 우리 승조를 부디 부디 제발 살려주세요. 과장님 그 우리 승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 없는 거죠? 그쵸? 아직도 의식이 안 돌아왔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발목 염자로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예? 아니 그래도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발목은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아서 그리 된 것 같고 수면 부족과 과로 또 약간의 영양실조로 인해 깊은 수면에 빠져든 거지. 아,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백 선생에겐 한동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거니까 오가나사 자네가 그 부근 건강 각별히 신경 써요.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원희 간호사 책임지고 백승조 선생을 꼭 회복시키겠습니다. 아 시끄러. 잠 좀 자자 정원이. 승조! 너 못 들었어? 백승조 선생 오늘 골절로 입원했다며. 진짜? 진짜예요? 이준은 꼼짝없이 입원해 있어야 한다던데. 몇 호실이에요? 백승조 선생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게 웬 떡이야. 안 됐습니다만 백승조 환자 담당은 제가 합니다. 어머 한희 씨 일과 사적 감정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 저 이미 수간호사님 허락 받았거든요. 그럼 백승조 환자 병실에는 얼씬 더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바이탈 사인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너가 주냐? 1분간 물고 계세요. 오늘은 주사가 두 대 있습니다. 상태 경과는 제대로 기록하는 거야? 조십시오. 단순 골절인데 경과할 게 있나요? 야, 너 아직도 주사 아프게 놓냐? 너 나간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다시 오는 거야? 스프린트 입에 체인지 해야죠. 야 오한이 너 교대도 안 하냐? 집에 안 가? 밥 먹자. 너 태어날 때까지 내가 24시간 상시대기로 이 병실 지킬게. 내가 네 손과 발이 돼줄게. 야, 내가 먹겠다는데 왜 이래? 난 다리를 다친 것뿐이라고. 환자는 간호사 말 들어야 해요. 아,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어이구. 또 뭐 줄까? 계란. 나 선생님
그게 다 뭐예요? 백선생 환자들 차트. 자고로 이 차트 정리는 절대 내버 결코 밀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 안 됩니다. 지금 백선생님은 환자시라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하거든요. 백선생 지금 발목 염자라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아유, 안 된다니까요 선생님도 참. 고마 된다니까 극한에. 아,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왜 의사들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휘가겠으나 몰라. 요거는 내분비계 약 이름이고, 그리고 요거는 수간호사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백선생, 이건 너무하는 거 아이가? 어? 아니 환자한테 일 시켰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가 뭐고? 선배, 난답시 쳐들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차트 한번 봐봐라. 어? 완전 엉망진창이다. 그 제대로 된 거라고는 백선생 사인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차트 언제 작성된 거예요? 그야 내가 어제 오간호사한테 맡겼으니까. 아이고야, 이거 또 오간호사 짓이네. 어? 백선생 쓰러졌을 때 백선생 없으면 못 산다고 같이 따라 죽겠다고 난리 난리 뻐꾸기를 난리도만. 인자 백선생이 환자다 그거네. 어? 한이라면 그럴만도 하죠. 백선생, 공과사는 구분해야지. 선배, 그냥 두고 가요. 차트는 다시 제가 잘 정리해둘게요. 뭐해? 일하는 거야? 안 돼야지. 이거 네 짓이지? 응? 아, 이거? 너 무슨 생각인 거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더구나 이건 환자들 생명이 걸린 거라고. 감수하라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수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나름 한다고 한 건데. 아니 다들 너한테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너 다시 아플 수도 있잖아. 나는 그냥 네가 좀 더 쉬었으면 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미안. 나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너한테는 피해만 되는지 모르겠다. 울긴 왜 울어? 나 아무리 노력해도 네 아내로서는 실격인가 봐. 알았어. 미안.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마찬가지지. 나머지는 너 하나 지켜내지 못해서 지금 이 꼴로 누워있는 거잖아. 나도 남편으로서 실격이지? 고맙다, 아니야. 입원하고 새로 알게 된 건 환자의 기분과 진정한 간호사가 되어가는 사랑스러운 내 아내 오하니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 사랑의 힘으로 승조가 완쾌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지금 날 생각을 할까? 8번 만에 붙은 거? 그것도 자랑이라고. 여기지롱. 던져. 여기지롱. 던져. 내가 할게. 너 오늘 비번이라서 병원 안 가도 돼. 까불지 말고 내놔. 나 오늘 바빠. 내놔. 싫어. 내가 한다니까. 야, 내놔. 싫어. 나 또 운전면허 있거든. 야, 너 면허 딴 기념으로 사고 치는 건 아니지? 아유, 걱정 하덜덜 마셔. 어? 야, 내가 이래봬도 지금 각점 5점밖에 안 되는 실력파 운전자라고. 넌 편안히 책이나 보고 있어? 내가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실게. 병원 가는 길은 아니야? 당근이지. 야, 여기서 차선 바꿔. 어. 야! 깜빡이 붙어. 붙어.
어제 저를. 야, 야. 아이. 어, 때려버리다. 아. 똑바로 지켜. 야, 사진으로 좀 보고. 안 보여. 아, 좀 봐봐. 야, 우회전. 우회전도 못하냐? 야, 여기 차 없다. 여기 세워. 여기서? 아, 알았어. 야, 여기 세우면 어떡해. 갓길로. 갓길?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야! 어. 내려. 아, 멀미나. 도대체 도련수를 어떻게 한 거냐? 확인했냐? 그럼. 스무 시간이나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직진만 하냐? 연수를 고속도로에서 했냐? 너한테 운전 맡겼다간 사람 여럿 잡겠다. 아니, 처음이니까 그렇지.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가르쳐주면 좋잖아. 너한테 운전 가르쳤다간 오늘 밤새도 모자라. 됐어, 그럼. 나중에 나 혼자 하지 뭐. 여기서는 좀 그렇고 좀 덜 복잡한 데 가서 하자. 왜? 가르쳐주려고? 병원 어떡하고? 결혼 1년 만에 호랩이 되긴 싫거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이건 왜 열어? 가만 있어봐. 야, 추워. 안 추워. 아, 진짜. 좋은데. 아, 공기 좋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너무 갑자기 세게 확 밟지 말고 천천히. 핸들을 감을 때도 너무 확 감지 말고 천천히. 야! 형이 어디 왔냐? 아! 좀 들어! 야! 아, 그만 줘. 달려! 야! 내 스카프! 아, 한 번만 더 해봐, 야, 안 되겠다. 엎드려봐. 어? 엎드려봐. 야, 나 여자야. 그럼 그냥 가든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어, 안 돼. 알았어, 할게. 응. 진짜 한다. 야, 근데 나 뼈 부러지면 어떡해? 야, 일어나. 내가 목마 태울 테니까 네가 꺼내. 알았어. 진짜 타? 어, 손 잡고. 아싸. 어, 어, 야, 손 잡고. 아, 잠깐만. 어, 어, 야, 야, 야. 아? 손 다? 아니. 야, 빨리 뻗어봐. 아, 아, 꺼내들 거 아니야. 내려줘. 내려줘. 아, 빨리 한 손. 아, 내려줘. 아, 점프할 테니까. 안 돼. 점프는 안 돼. 야. 야! 아! 야! 보내야지, 빨리. 아니, 이따! 이따! 아! 뭐 있어? 나 잘하지. 잘하긴. 직진만 하니까 그렇지. 왜 이래?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야, 차선 지켜 왜 이래? 운전이 장난이야? 야, 저거 봐라. 너 때문에 길가의 것들 다 죽었다. 어, 진짜네? 미안! 저게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야, 왜 그런 끔찍한 소리를 내? 어! 너 때문에 목이 남아나질 않겠다. 넌 평생 운전하지 마. 아니, 앞에 분명 뭐가 보였단 말이야. 야, 그래도 나 운전 가르치던 쌤은 나 잘한다 그랬거든. 그 학원 어디냐? 환불해달라 그래. 나 운전 시험 보는 동안 한 번도 신경 안 썼으면서. 한두 번 쳤어야지. 나중에 애가 네 머리 닮을까봐 걱정이다. 너 내려. 내가 왜? 나중에 내가 이것도 책임도 하지. 야! 야! 야, 어디 가? 어이! 거기 아줌마! 길 좀 물읍시다! 야! 길에서 밤 샐래? 가만 있어! 어! 야!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 어떡하냐? 나 너한테 운전 못 배우겠다. 사람 여러 잡겠네. 네가 강아지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을 믿냐? 천재 백승조가 자동차를 빠뜨렸대요! 너 다음부터 그럼 위험한 장난 치기만 해봐. 알았어. 그래도 나름 오늘 재밌었어. 나도. 다음에는 내가 진짜 드라이브 시켜줄게. 그래. 아주 다음에 나한테 연습 받고. 알았어.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내리고. 출발. 출발. 친구로 지내긴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단 그 한마디 지금 해줄래. 매일 사랑해. 나만 사랑해. 키스해줄래. 땡큐. 나 선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장미 백송이의 샴페인 반지, 게다가 퀵서비스맨 복장까지. 야가 야가, 이 낭만이란 걸 모르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마누라 생일이다. 형수가 이런 유치한 거 좋아할까? 이 스프라이징 싫어하는 여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여자들이 이런 유치 찬란한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완전 감동의 눈물을 쓰나미처럼 흘린다니까네. 어? 너도 한번 해봐라 임마. 됐어요. 이런 거 너무 유아적이야. 넌 이 자식아. 어? 여자의 감동 코드를 너무 몰라. 어? 감동 코드. 에휴, 이런 니 데리고 산 오가노사가 불쌍하다 불쌍해. 어쨌든 고맙다. 간다. 16일이 오간호사 생일이네? 아, 좋겠다. 오간호사는 백선생한테 선물 뭐 사달라 그럴 거야? 비싼 거 사달라고 쫄라봐. 그동안은 백선생한테 생일날 어떤 선물 받았었어? 선물이야? 혹시 오간호사 백선생한테 선물 같은 거 받아본 적 없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받아봤죠 당연히. 재작년 생일 때는 밤새 기말고사 핵심 문제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작년 생일에는 아! 드라이브! 해줬는데? 꼴랑 드라이브? 웬일이니? 오간호사, 백선생한테 꽃을 받아봤어? 꽃이요? 아, 우리 승조가 부끄러움을 좀 타는 편이라 그런 거는 별로. 어? 승조! 백선생님! 뭐해 백선생, 빨리 가자고.
경과 좀 더 지켜보시면 예. 네, 좋아질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백 선생님. 역시 우리 서방님 달라. 뭐하니? 병원에 저 일해. 네. 야, 여기 왜 왔냐? 왜 이래? 나도 간호사야. 나한테 말고 환자한테 집중해. 집중해. 근데 승조야, 너 16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16일? 어, 16일. 16일이라. 아침엔 술 두 건 있고 밤에는 당직이야. 왜? 아니, 아까 얼굴 네 자리 달려보니까 표시해놨길래. 아이, 난 또 무슨 날인가 했지. 당직 표시였구나. 응급실 당직이야? 너도 꽃 받는 거 좋아하냐? 그럼 꽃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런 거 받는 건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야. 승조한테 말했어? 너 생일이라고? 아니야, 그날 승조 바쁘대요. 그래서 말도 못 꺼냈어요. 아유, 정말 승조 녀석. 아니, 지금까지 집에서 한 너 생일 파티 그냥 끼기나 했지 변변한 생일 파티에 선물도 없었잖니.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생일이야말로. 생일? 너 생일이냐? 너는 IQ 200이나 되는 애가 한이 생일같이 중요한 것도 못 외우니?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거야. 백승조, 너 진짜 못 쓰겠구나. 어?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에 관심이 없다니. 아니, 이번 16일날 생일 파티 할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저 그날 당직인데요. 당직? 생일은 내년에도 오는 거고 후년에도 오는 건데 뭘 그래요? 이번에 못 해주면 다음번에 해주면 되는 거지. 저 빼고 식구들끼리 하세요. 아휴, 내 아들이지만 정말. 너 그날 아주 당직만 서봐. 아, 전 괜찮아요, 어머니. 봐요, 괜찮다잖아요. 너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생일 축하를 받고 싶은 거냐? 요란하게는 무슨.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시니까 맞춰드리는 거지. 내가 뭐 어린애잖아. 그럼 너가 하고 싶은 생일 파티는 뭔데? 둘이서 하는 파티. 그렇겠지. 말해봐, 그게 어떤 건지. 멋지게 차려본 우리 신랑이 나한테 장미꽃 백송이를 안고 짠하고 나타나는 거야.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리고 야경이 멋지게 펼쳐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아, 네가 손수 고른 와인도 마시고, 또 내 생일 케이크에 불도 붙이고, 네가 감미롭게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멋지지? 꿈꾸는 건 좋은 거지. 근데 어쩌냐? 나 그날 당직인데. 알아. 할 수 없지 뭐. 나 먼저 잘게. 16일? 그날 당직 받고 달라고. 그날 사정이 생겼어요. 아, 야, 우야 너. 하필 그날 마누라카 호텔 패키지 예약해놨다. 이 서프라이즈 파티야 완전히 웃겼군. 어떡하지? 그날 와인 교실 수업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어쨌든 잘 마실게, 고마워. 제가 학회가 있어서요. 교수님 논문 준비 때문에 저 오늘이 3일째 밤샘이에요. 죄송해요, 선배. 언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자, 이번 학기 논문 자료 다 정리했다. 다요? 하룻밤 사이에? 당직 부탁 좀 하자. 아, 그리고 너 오늘 비번 그거 내가 좀 쓰자. 장미 보시려고요? 아, 사랑 고백 하시려나 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뜻해요. 애인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순결한 사랑을 뜻하죠.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시네요. 사랑의 맹세를 의미하죠. 옐로 로즈는 바로 완벽한 사랑의 성취. 오렌지 로즈는 바로 사랑의 시작. 저기요, 그냥 빨간 장미 백송이 주세요. 축하한다, 아니야? 그래,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형도 없고 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축하해준다. 축하해, 오하니. 고마워. 고맙습니다. 승조 진짜 너무했어. 응? 어떻게 자기 아내 생일인데 당직을 서고 그래. 아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뭐 할 수 없잖아요. 왜,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 먹을까? 승조예요. 어머, 얘 너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나 보다. 얼른 받아 받아. 어? 여보세요? 야, 오하니, 너 빨리 좀 나와야겠다. 응급실에 간호사가 부족해. 어, 빨리 나와라, 빨리. 손발이 오그라드는군. 하여간 여자들이란. 안 좋으세요? 저기 아저씨, 나 병원 좀 데려다 줘요. 나 진통이 시작됐다. 진통? 어서 하세요, 어서. 잠깐만요, 잠깐만. 아, 근데 여기 타도 돼요? 아, 나 탈 수 있을까? 차가 너무 쬐끄럽다. 안녕하세요, 저 의사입니다. 의사요? 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 좀 데리고. 잠깐만. 아이고, 아버지, 애 좀 낳고. 승조? 너 여기 있어? 물 넉넉히 있어, 빨리 도와야지. 빨리 병원 가야 돼. 어, 알았어. 물에서 부르시는 거야, 저 안전시켜주려. 가지마니. 산모는 괜찮고 아기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 옷 혹시 내 생일 선물이야? 잠깐만 뒤돌아 있어봐. 이제 돌아봐.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는데 케이크도 엉망이고. 상황꽃도 한 송이밖에 없네. 11시 59분 아직 하니 네 생일이다. 미안해. 나는 네 마음도 모르고. 노래 불러주라.
그래야 내가 촛불 끄지. 그래, 오늘은 오한이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 잠깐만, 그 부분 다시. 사랑하는 그 부분 다시. 사랑하는 오한. 한 번만 다. 주목가. 말한 적이 있나요? 지친